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HPSP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고압 열처리 공정기술 기업 HPSP는 이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5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지만 이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HPSP는 상장 첫날인 오늘 13.5% 하락한 43,2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공모가 대비로는 73% 상회하며 마감됐습니다. 한편 관련주로 분류되는 HB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HB 솔루션, 한미 반도체도 하락 마감했습니다.